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무던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볼 헤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떨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제일 무난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컬러 또한 다양하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컬러로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의 이름은 호르스베노 LX3T 볼 헤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뭐 박스채로 이렇게 언박스로 나왔으니까 언박스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박스 열면 이렇게 전용 포켓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냥 색다르게 좀 블루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컬러 블루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요리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단부에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고정 레버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다이얼, 그리고 패닝 조절 다이얼, 파노라마 인덱스 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하신 거라 말씀드리는데, 플레이트는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핸드그립을 끼울 수 있게끔 연결 홈이 따로 이렇게 있고, 상단부에는 사브링이지 연결부, 밑가루 방지 패드, 그리고 후면부에는 동전으로 조일 수 있는 튜팅 조임 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트. 그리고 킥쇼 부분에는 안전 멈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끼우실 수는 없어요. 바로 플레이트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플레이트가 안 빠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비를 올려놨을 때 이 킥쇼 부분이 실수라도 풀렸을 때도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안전 멈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메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래 감을 때도 되게 안정적으로 감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패닝 조절 다이얼, 좌우 패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이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런 삼각대에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하단부에는 8분의 3인치 연결부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대에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기본적인 볼헤드의 내용은 끝났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설명할 건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카메라 바디를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아까 안전멈치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멈치는 이렇게 살짝 혹시나 몰라도 볼헤드가 이렇게 풀렸을 경우에 이렇게 안 빠지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아주 고마운 그 기능이 안전멈치고요. 어느 정도 각도를 잡을 때 볼 헤드를 잘못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풀어도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고 아니면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 이 볼 헤드의 지지 하중이 30kg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비 다 올려서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볼 헤드, 비디오 헤드 말고 볼 헤드는 지지 하중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두를 잡고 세팅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정지 하중으로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 하중이 약해버리면 이게 슬슬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다 그냥 떨어져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그래서 지지하중 하는 거예요. 지지하중을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중이 30kg면 굉장히 지지하중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패닝 같은 경우에도 좀 묵직하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부드러워요. 묵직한데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이게 패닝 레버가 또 되게 가벼운 느낌이면 어떻게 되냐면 픽 돌아가요. 힘 조금만 해도 픽픽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파노라마 인덱스가 있으니까 파노라마 촬영을 할 때도, 회전을 할 때도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패닝을 기본적으로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할 때도 되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패닝이 있어요. 설명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사용하기는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잡다한 기능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헤드 기본에 충실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볼 헤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가격 대비 성능도 되게 괜찮게 나왔고 만듦새도 되게 견고하게 잘 나온 제품에다가 지지하증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호르스밴드 LX3T 볼 헤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